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관심이 많은 여러분, 최부엉부엉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어느 인물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알고 싶어도 막상 한국 관련 자료나 문화 관련 서적에서 찾아보기 힘든, 게다가 외국인들은 공식적인 교육을 통해서는 접하기 어려운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이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과연 누굴까요?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이 외국인으로서 한국 사람과 대화를 할 때 한국 사람들은 이 사람을 안다고? 하고 정말 놀랄 것입니다. 이 시리즈는 쭉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로 알아볼 인물은 바로 궁예입니다. 궁예. 궁예는 실제 사진이 남아있지 않은 상당히 오래전 역사 인물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정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많은 한국 TV 스타들이 궁예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태조 왕건이라는 드라마 때문입니다. 화질도 안 좋고 오래된 드라마 같죠? 그러나 정말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네, 최고 시청률이 60%가 넘어서 수많은 한국 드라마 중에 시청률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20%만 넘어도 대박이라고 하는데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예전에 유명했다 하더라도 지금 젊은 사람들까지 궁예를 안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바로 드라마가 끝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인기를 끌었던 명장면, 명대사들 때문입니다. 그중 가장 인기 있던 장면을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말이야? 신이옵니다, 폐야. 저자의 머릿속에는 마구니가 가득하다. 그 마구니를 때려 죽여라. 폐야, 저자를 죽이라고 하였느니라. 저놈은 마구니다. 저놈을 어서 쳐 죽여라. 저놈을. 금부장은 무엇 하느냐? 저놈을 쳐 죽이라고 하였느니라. 네, 폐야.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폐야. 살려주시옵소서. 네, 이 사람이 바로 궁예입니다. 머리도 없고 안대를 하고 있고 정말 독특한 모습이죠. 궁예는 한국의 역사에서 바로 후삼국 시대에 등장했던 왕입니다. 한국의 역사가 기록된 가장 유명한 책인 삼국사기에 따르면 궁예는 한국의 전통 명절인 단오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왕실의 예언자가 단오에 태어난 아기가 국가에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언했고, 궁궐의 관리와 왕족들은 이 아이를 제거하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병사들을 시켜 아기 궁예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군대가 궁의 어머니의 거처로 달려갔을 때 그녀는 2층에서 아기를 던졌고, 건물 아래 숨어있던 하녀가 그 아기 궁예를 받았습니다. 하녀의 재치로 군인들을 속일 수는 있었지만 하녀가 실수로 아기 궁예의 눈을 찔러서 궁예는 결국 한쪽 눈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녀는 궁예를 숨기고 비밀리에 그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죽을 때쯤 궁예는 스님이 되었습니다. 당시 신라의 왕은 진성여왕이었습니다. 진성여왕은 힘이 없는 통치자였고
왕실과 정부 관리들의 부정부패로 인해서 국가 신라는 빠르게 병들어갔습니다. 부패한 정부는 농민들과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었고 지속적으로 착취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는 반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호족이라고 불리는 지방 세력이 사실상 왕처럼 그 지역을 통치했으나 정부의 관심은 권력 투쟁뿐이었습니다.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중앙정부로서의 신라는 빠르게 쇠퇴해갔고 궁예는 개성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궁예는 마침내 한국 중부지방의 호족들을 굴복시키고 후고구려라는 국가를 세워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라이벌인 한반도 서남부 지역에 후백제라는 국가를 세운 견헌과 더불어 한국 역사의 또 다른 삼국시대인 후삼국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충청도 지역까지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 아래 사람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 필요한 것은 종교적 믿음이라고 생각했고 자신의 이전 직업인 불교를 활용했습니다. 자신을 세상에 나와 온갖 고난으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을 지도하고 구원하고 구하는 미륵불이라고 부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에는 궁예가 집착과 일심이 심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독단적으로 반역죄를 뒤집어 씌웠고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사형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인 중 한 명인 강모 씨와 두 아들 등 누구에게나 의심하여 사형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저 어린 것들이 남았다. 인정으로 보면 낙한 노릇이다. 그러나 자식이라 하여 어찌 대역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이 나라법이 제대로 서겠는가? 형님들은 들어라. 예! 죽여라. 아마 궁예는 그렇게 백성들과 신하들에게 신망을 잃어갔습니다. 그 결과 918년에는 나라의 장군들이 궁예를 결국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당시 시중이었던 왕건을 왕으로 추대하였습니다. 궁예는 궁을 탈출했지만 그를 도둑으로 착각한 농민들에 의해 살해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얼마 후 고려 왕조가 선포되었고 왕건은 935년 신라, 936년 후백제와의 경쟁을 끝내고 삼국을 재통일하였습니다. 궁예, 이제 아시겠나요? 한국 친구가 옆에 있다면 외쳐보세요. 누가 기침 소리를 내어서? 네, 최부엉부엉이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